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예요? 저만 깔려버려서 자꾸 한 달 만에 찾아왔거든요. 집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과 대치 중인 이야기의 주인공 혜영 씨가 보였는데요. 그때 팔을 너무 심한데요. 어쩌다 이렇게 나가고 야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는다고요. 여기다 이런 거 다 막아놓고. 가정폭력을 당하신 걸까요 혹시? 그러게요.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. 설득 끝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부모님 앞에서 저기서 계속 새벽 내내 앞에서 주무시고 제가 뭐 밖에 나갈라 해도 못 나가게 계속 하시고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대해였어요. 저랑 이렇게 계속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한 거고. 그녀는 부모님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아이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아이고. 걸까요? 주식이랑 돈에 되게 관심 많았어요. 원래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막 링크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철학적인 질문이라든 사회 뭐 정치 경제 뭐 너무 명쾌하게 하시길래 신뢰가 갔어요. 되게 일리 있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.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는 혜영 씨. 부모님과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데요. 거기 가는 거 아예 반대하시니까 아예 나오는 거를 원하시니까. 당시 부모님들이 혜영 씨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랍니다. 왜 반대하셨을까요? 그러게요. 영혼이나 뭐 철학이나 뭐 경제나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. 프리메이슨 이야기도 하고. 프리메이슨? 일루미나타 이야기도 물어보고. 아 음모론 쪽이 그렇죠. 이게 솔깃하죠.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20년이죠. 정확하게 4년, 5년 전에 제가 그거 예언을 했어요. 창조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. 그 창조한 것을 거들었고 나 또한 창조했어. 만물을. 본인이 창조를 했다고요? 전에 그 이상이고 진리 지식 또한 그 이상이야. 야, 약간 좀 내용이 이상한데요.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예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해준다고 되어 있어요. 그게 저예요.